리우의 3분 스카우팅 리포트 고고! 오늘 소개드릴 선수는 2022년 신인 드래프트 3픽 휴스턴 로켓츠의 선택을 받은 전 NBA 출신 자바리 스미스의 아들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입니다. 어느 NBA 스카우터들이 봐도 군침을 흘릴 만한 매력적인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는 스미스는 1, 2순위로 소개해드렸던 파울로 반케로, 챗 홈그랜과 마찬가지로 2002년생의 아주 어린 선수이며 역시나 대학 무대를 1년만 뛰고 NBA 무대로 뛰어든 훌륭한 기량을 가진 선수이기도 하죠. 홈그랜과 마찬가지로 스미스의 장점도 슛인데요. 그런데 3점 슛이 꽤나 정확한 게 아닌 엄청나게 정확한 선수입니다. 1학년 시절 3점 슛을 무려 188개를 시도해 무려 79개나 적중시키며 42%라는 놀라운 3점 슛 성공률을 기록한 샤프 슈터이고 슈팅 레인지도 길기 때문에 딥3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드리블을 치다가 던지는 풀업 3점 슛도 굉장하죠. 특히 잽스텝으로 수비수와의 공간을 창출한 뒤 던지는 3점 슛이 일품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양쪽 코너 3점, 즉 터커존이라고도 불리는 이 지역에서의 성공률이 정말 어마무시한 선수인 자바리 스미스. 그는 심지어 미드레인지 게임에도 능한데요. 볼핸들링이 화려하거나 부드럽진 않지만 긴 신체 조건을 활용해 한두 번의 간결한 드리블로 수비수를 제쳐낸 뒤 유유히 점퍼를 날리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업에서 페이스업으로 전환한 뒤 전매특허인 잽스텝 이후 수비수 머리 위로 점퍼를 던지는 기술도 좋으며 정말 무서운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는 페이드어웨이까지 장착했죠. 스미스는 좋은 퍼리미터 수비수이기도 한데요. 특히 긴 팔을 활용해 3점 라인부터 공격수를 압박하는 수비가 좋고 사이드 스텝도 꽤 빠른 편이기 때문에 그를 떨쳐내기란 쉽지 않으며 패싱 레인 차단에도 굉장히 유리한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윙스팬도 7피트가 넘기 때문에 세로 수비에서의 발전 가능성까지 있어 상대 에이스를 막는 에이스 스토퍼나 락다운 디펜더로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하지만 스미스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한다는 사실. 점퍼와 3점 슛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 것은 맞지만 리머택 능력이 매우 부족한 선수인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1학년 시절 거의 3점 슛 성공률과 비슷한 저조한 야투율에서도 알 수 있죠. 외곽 슛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더 나은 스코어러가 되기 위해서는 내외곽을 가리지 않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한데요. 그가 던진 수많은 슛 중 골밑 슛 비중이 고작 12%밖에 되지 않았고 40분 환산 시 페인트존 득점도 4.6점에 그칠 정도로 사이즈에 비해 아주 아쉬운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 신체를 활용해 한두 번의 스텝으로 수비수를 요리하는 건 좋지만 스윙맨치고는 기본적으로 볼 핸들링이 평범한 수준이라 득점 기회를 창출해낼 테크닉이 부족한 것이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더 효율적인 득점 자원이 되려면 창의적인 무브를 개발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플레이 메이킹 능력도 많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학 시절 평균 어시스트 개수가 고작 2개, 어번대학교 1옵션이었던 스미스는 당연히 더블팀, 트리플팀에서 자유로울 순 없었지만 분명 자신의 동료들이 비어있는 상황도 꽤 많이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마다 패스보단 슛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았고 터프샷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좀 더 코트를 넓게 보는 시야가 필요한 것 같네요. 자, 오늘은 2022년 드래프트 3순위로 지명된 어번대 출신 자바리 스미스를 짧은 시간 동안 만나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이 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 3분 스카우팅 리포트 끝!